사람 다 이제 잘 재테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뭐 어떻게 그냥 무조건 예적금 갖고 있어. 네. 제일 좋은 거. 은행에도 이제 좀 약간 놓고 적금도 있긴 약간 약간만 넣어놓고 이제 다른 건 다 제가 갖고만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 당장 네. 인출이 가능해요. 맞아요. 안 돼. 주식 못. 저는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은 게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을 때 주식이 그때 되게 붐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 3000 찍고 막 난리 났었을 때. 저랑 종민이 형이랑 회사잖아 프로그램 됐었잖아 우리 1박 2일 멤버들 3명 세윤이 형이랑 그냥 들이분 거예요 그때 세윤이 빼줘 그럼 이런다니까 와이프 진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실 찍고 했대요 했대 그럼 이제 1박 2일 촬영장 가면 세윤이 형한테 슬쩍 가 그래서 형 나 지금 이 정도인데 형 어느 정도야? 디디나 나 이 정도야 그럼 종민이 형 옆에서 니는 살아도 돼 나 이 정도야 딱 얘기를 하면 너무 맞아. 힘이 나 종민이 형 진짜 많이 했어 그리고 아, 촬영하다가 진짜.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종민이 형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에이. 우리도 힘이 나 아, 아 서로 위안을 하는구나 결론은 누가 제일 위너예요? 그 제일 아, 위너? 재테크 위너? 제가 볼 때 재테크 제일 잘하는 사람은 종국이 형처럼 해야 돼요 어? 아, 롤모델이에요? 그냥 약간 옛날 할아버지처럼 그냥 여기 돈 모으잖아 그냥 계속 장판 밑에 계속 모아 장판 밑에 그냥, 밑에. 그냥 현금이 최고야 하면서 계속 모으잖아 장판 밑에 손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이 세상이 막 아무리 흔들려도 난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맞아 그럼 뭐 은행이랑 뭐 차고 차고 넘어가 그럼 그냥 나는 일하고 돈 필요하면 일 열심히 해 운동해 먹어 그리고 살다 보면 세상에 흔들림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할아버지처럼 계속 모으는 게 복권 같은 거 사본 적 없죠? 안 사죠? 너무 싫어한대. 나도 싫어해. 그거 싫어해. 아유 그 복권 주인 그 종국이 형한테 복권 팔았다가 그 당첨 안 되면. 왜? 사장님 여기 명당이라며. 아 2위집이라며. 아 2위집이라며. 1등 안 나와서 망한 집. 예. 쓸데없는 걸 바라면 안 돼요. 그냥.